안녕하세요. 저희는 얄개 드림입니다. 우리 무덤에서 부활했다. 부활의 순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얄개 들 노래를 하겠습니다. 잣대는 너의 마음이고 대부른 나에게 땅을 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첫 공연을 하는 피디빈츠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떨리네요. 홍대 인디신이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이게 인디군요. 네. 네, 저희는 첫 공연을 하니까 저희는 자작곡을 하는 밴드입니다. 네, 멤버 소개를 먼저 기계들입니다. 제노예들이죠. 그 사람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키보드를 잡고 있어요. 마우스와. 저희는 계속해서 알게
열매들은 정말 이렇게 청춘과 열정. 아 저희가 어제 방송 며칠 전에 유튜브에 큰 동을 했었어요. 2집 앨범을 냈는데요. 그냥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애인 동을 받아라 이 서버야 그러면서 큰 동을 하나 지렸는데 예, 향기가 막 지하네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금동 서울 관악구로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금동을 우리가 돈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네. 금동을 이 티셔츠를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아 나와봐. 모델 모시겠습니다. 악령 쓰다 씨발! 쓰지 말라고 임마! 아 제가 전혀 악령 쓰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선생님 이런 초록색 문바라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인터넷 스타죠. 열린교회를 모르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트위터에서 열린교회와 옥새 그걸로 10만 RT를 달성하셨다는 그분의 스토리를 담아 이게 15,000원이고 공연장에서 사시면 15,000원이에요. 네. 절대 할인 없고요. 내고 하시면 그냥 집에 보냅니다. 다음 곡은 다음 곡은 곡 설명을 네.
이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뭐고? 와 맞다. 푸른애도 오늘 싱글이 나왔거든요. 푸른애도 많이들 사주시고요. 푸른애는 세 곡밖에 없지만 저희 아홉 곡, 저희 열 곡. 네. 그리고 푸른애 예.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이 돈의 30%는 박다함이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게 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네.
앵콜을 얻습니다. 네. 그러면 5만원 주세요. 다 돈이, 세상 사회는 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